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임수일간과 예, 계수일간을 태어난 분들입니다. 예, 양력 7일 운세가 되겠고요. 월주로서는 정미월이 되고, 절기로서는 소스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작은 더위가 찾아오는 그런 계절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양력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운세고요. 음력 1, 2, 3월, 음력 4, 5, 6월, 음력 7, 8, 9월, 음력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태어난 사람들의 운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수와 계수는 뭡니까? 원래는 문창귀인이죠. 임수는 문창귀인은 이제 글을 문자로 해서 뭐 그죠? 창궐할까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계야 어떤 문서 이동 그죠? 승진, 학업, 당선 뭐 이런 거는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 또 집 매매하는 거, 그지 사고 파는 거, 뭐 이렇게 문서를 하는 거, 애기 낳아서 등록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이런 거 다 문서라 그러죠. 그런 것이 임수일간으로 원래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임수일간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예, 이민, 임진, 이모, 그죠? 임신, 임술, 임자일에 태어난 그런 분들입니다. 그 여섯 분들이 올해는 문창길이란 거죠. 계수일간은 올해 뭡니까? 바로 이제 정미달이 되면은 예, 큰 돈이 움직이는 그런 운이죠.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서 예, 열 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보니까 잘 두드려 보고 그죠. 다 깊게 또 검진해 보고 그죠. 또 정보를 들어보고 이래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음들은 조금 이렇게 급한 게 좀 있거든요. 편관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달에는 각별히 계수일간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세에 앞서서 팔봉쌤 TV 야 구독자 알림하셔서 매달 올리는 임수 계수님들의 운세를 들어보시죠. 자,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뭡니까? 정미달이 되면 너무 불이 뜨거워지니까 그죠? 또 금전운이 좀 나가는 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경비 문제라든가 나가는 돈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예, 바로 또 정임한몽이 돼서 남자분은 좋은 연인이 생기는 그런 운세가 되죠. 그래서 이달에는 혼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남사친, 여사친, 사랑의 불꽃이 많이 피어나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예, 놀라도 많이 가시고 계절도 그죠? 이제 더운 여름이니까 예, 강으로 예, 계곡으로 시원한 대로 놀라를 많이 가시는 사랑의 꽃을 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은 이달에도 좋은 일이 상당히 많은데 금전운이 좀 나가야 되니까 살펴서 지출하시기 바라고 꼭 물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바다나 강이나 우물이나 뭐 이렇게 계곡 같은 물 가까운 데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이득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건강은 주로 1, 2, 3월생들 좀 욱한 게 있고 좀 급한 게 좀 있죠. 특히 2월생이 좀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급하게 뭘 선택하는 것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은 주로 혈압계통하고 심장병이 많습니다. 심장, 혈압, 예, 그런 게 많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평시에 검정색 옷을 좀 많이 입으시고 예, 물을 또 많이 좀 드시고 예, 청색 옷도 많이 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 청색, 예, 그죠? 우리 바다에 나는 해초르죠? 그죠? 또 청색 옷도 많이 입고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음력 4, 5, 6월에 태어난, 여름에 태어난 분들죠.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안 그래도 더운데 정미달이 되니까 더 더움이 더 불어나니까, 그죠? 금전 지출이라든가 사람 간의 투자, 이런 급한 것, 또 혈압, 그죠? 이런 건강 관리 이런 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좀 쉬어요. 여름생들은 좀 쉬었다 가는 그런 계절이고, 지나온 6개월 좀 살펴보고, 남은 6개월도 이렇게 생각해야 계획을 짜보는 그런 달로 하면서 조금 쉬었다 가는 그런 달을 하시면 좋겠고, 또 갑자기 다가와서 뭐 절친하려고 하는 사람, 뭐 투자를 권유한다든가 부탁하는 것은 이달에 절대 노를 하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은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저기 멀리서 나이에 돈 빌려올 일이 뭐 있습니까? 보이시피싱 아니고는 없죠. 그래서 이달에는 보이시피싱 싸기도 조심하시고 부탁도 좀 조심하시고 건강은 협심증이라든가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이런 거 예, 감정 기복이 많아지는 달이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불면증도 마찬가지죠. 우울증, 우처증 그죠? 그런 것도 많이 생기는 그런 달입니다. 또 예, 불이 너무 가까워지면은 그죠? 뜨거워지면은 외도도 많이 생기니까 주변에 유혹이 많이 들어오면 유혹을 이달에는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예, 검정색이나 회색이나 아이보리색 이런 색의 옷을 많이 입고 검은 걸 많이 드십시오.
검은 깨, 검은 콩, 검정살, 그죠? 검은 거, 예, 이런 걸 많이 드시고, 너무 붉은 거, 고기 종류를 많이 드시면 성격이 좀 더, 여러분, 또 난폭해지고, 기복이 더 심해집니다. 자, 음력 7, 8, 9월에 태어난 분들, 가을태생, 가을태생은 아직까지 정미달이 오면 뭡니까? 어떤, 부군이 생기고, 여친이 생기고, 성진이 생기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금전이 들어오고,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죠? 신경통이나 주로 탈모, 그죠? 관절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 예, 피부병도 많죠. 피부병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이고, 지금까지 외로웠던 분들이 이제 인연을 만나서 좋은, 특히 남자들이 이달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그런 달에서, 예, 조혼이나 재혼이 가능한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가을생들은 많이 좋아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좀 붉은 계통 옷을 많이 입고, 핑크색이나 입증 이런 옷, 주황색, 밝은 것도 붉은 걸 많이 드십시오. 구기자, 오미자 이런 거, 그죠? 복분자 이런 붉은 걸 많이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음력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난, 겨울에 태어난 분들 그동안 저 굉장히 고생해갖고 지난 3년 어려웠는데 올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죠. 이달에도 많이 좋아지리라 봅니다.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 그죠? 명예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운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특히 음력 10월생은 이달에 좋은 인연을 만나서 좋은 멘토나 좋은 사랑에 빠질 수가 있고 좋은 철학자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운이 많다. 특히 탈모가 많죠. 전립선이 많고 그죠? 부인과 갱년기 장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이달에는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이고 또 햇빛을 많이 보시고 강이나 들로 많이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 우울한 것에도 벗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우리가 스스로를 도와야 남도 돕는 내가 스스로 처져 있고 그죠? 우울이 있으면 나 내 복도 달아가니까 자꾸 웃고 떠들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만이 복도 두리라 봅니다. 그죠? 늘 남을 칭찬하고 그죠? 늘 자신 있는 소리를 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다 보면 그 복도 환하게 밝아지리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력 7일 운세, 임수일간과 계수일간 태어난 분들의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인연 부탁드리겠습니다.